오늘 함께할 가수는요. 가요계의 디바 윤신혜 씨입니다. 아, 어마어마한 분이죠. 어마어마한 윤신혜 씨. 그렇지. 랄랄랄랄라 도죠. 그리고 그 음악 틀죠. 그 음악을 끄지 마세요, DJ.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 그 노래도 있어, 있어. 진짜. 에이, 없잖아. 알면서 어린 척 하려고. 귀여운데 하시기에는 조금 더. 어우,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진짜 명곡 중에 명곡. 열애. 열애? 열애, 유명한 열애.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네, 이런 건 없잖아. 아이고, 왜 이래. 네, 네. 아니, 우리 오빠가 기분이 많이 좋아 보이네. 아니야. 노래를 벌써 막 몇 곡을 하시고.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자, 오늘 함께할 노래는요. 신도현 씨가 지금 열창을 한. 어? 신도현 씨가 지금 열창을 한. 어? 2집 앨범의 타이틀곡. 열애입니다. 오! 오! 맞추겠다. 왔다 왔다. 아, 가을. 오. 오. 정면 승부입니다. 오, 만두코. 오. 만두코 온다. 나 거의 다 하는데. 오. 태워도 태워도 제가 되지 않는. 오. 사랑을. 그만. 그러면 보통 이렇게 아는 노래 나오면 여기에서 문제 나오겠다 감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다 모르네. 아니야, 아니야. 설마, 아니, 설마 그거는 안 되지. 맨 앞부분에 노래 시작하기 전에 뭐 있어요? 오시오시오시오시오. 아, 오시오시오시오. 뭐 이런 거 있어요. 어, 근데 그거는 꼭 노래 아니고 그건 안 나올 것 같고 2절 정도. 100%. 근데 가사지만 계속 나오겠지. 이 100%. 자, 그렇다면 윤신의 열애. 열애. 과연 어떤 부분이 나올지. 열애 다 같이 동연은 원샷 추가요. 동엽은 국물 추가요. 에이샷 추가. 이 생명 바다로 바로 야, 쉽지 않다 이거. 진주처럼 영롱한 진주처럼 됐다! 진짜 아는데? 맞췄다! 마음에서 전사하는 단추로 다시 바람처럼 하는데요. 정확히 집으셨네. 저 윤신혜 씨 많이 추웠나요? 지금 뭐 녹음을 너무 거의 90%가 호흡 소리만 나왔는데. 근데 글자가 너무 적은데? 왜 이게? 아니, 글자 수 적은 거 너무 좋아요. 적은 게 왜 좋죠, 동현 씨? 한 사람도 한 글자 하면 되죠. 자, 일단은 벌써 5분의 1초 가는 거. 벌써? 한 사람도 한 글자 아니면 두 글자 좋아, 좋아.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넉살 감. 어? 넉살 오픈! 자. 이러면서 한 2초 정도 쉬세요. 또. 마음속에 살 것처럼. 마음을 주는 사람은 단처럼. 참. 오 마이크. 마음 주는 것처럼. 바람처럼 돼. 참. 만나지 않을 것처럼. 다시 바람처럼. 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해리의 ASMR. 참. 마음속 작은 것처럼. 다시 바람처럼. 바람처럼 되나? 어이. 마음을 스치지 않는 단처럼. 마음을 스치지 않는 단처럼. 마음은 쉽게 주지 않아. 흩어져. 자, 계속해서 박서준 씨 갑니다. 박서준 씨.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저 마음속에 비는 꽃을 흩어지는 바람처럼 돼요. 흩어지나요? 홍진영 씨 인생 첫 봤습니다. 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적었는지 오픈!
마음속 작은 나는 이렇게 들렸어. 어, 들리는 대로 쓰는 거야. 들리는 나레이션 갑니다. 고추라. 마음속 작은 고추가 어쩌지 바람처럼 나타나. 자, 윤신혜 씨의 열애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야, 우리 나간다 이제. 신동엽 씨. 너무 놀라가지고 아, 난 확실하게 건진 건 있어요. 하지만 오빠! 아, 세상에! 최우맨? 뭐지? 근데 이게 처음인 것 같아. 처음엔.